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보시다가 또 드라마를 보시다가 문득 이런 장면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픽업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편물의 봉투를 딱 보니까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지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받은 우편물이 분명히 내가 아는 그 친구가 많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인데 불구하고 저의 우체통에 오는 날짜로 배달이 된 모양입니다. 어떠신가요? 상상 속에 우리가 오래전에 영화와 드라마 속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영상 내용에서처럼 우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좋은 게 있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고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뭐 필수죠. 그리고 컴퓨터 내에서 이제는 무수히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돌잔치, 회갑잔치, 그리고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지만 되고 누구한테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고 또그 외에 초대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을 보낼까요? 네, 부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SNS를 활용을 많이 하면서 부고를 한꺼번에 보내기도 합니다. 내 연락처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부고를 통해서 보낼 때에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이미지를 보내기도 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가까운 지인들한테 꼭 초대를 하고 또 와서 같이 참석해서 슬픔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에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협력할 수 있고 모두 다 사용을 할수 있지만 특히 굉장히 흥미가 가는 부분에 하나의 메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으면서 여러분한테도 필요하실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그게 무엇인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장기 보시겠습니다. 메시지까지 알아서 띵동 메모비. 메모비의 장례, 치매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에 29만 명이 돌아가시고 12분에 1명씩 치매 확진을 받는 고령화 시대. 당신은 남겨질 분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장례식에 꼭 초대하고 싶은 오랜 친구나 지인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나야 경영아, 너무 놀라지 말아라. 나 오늘 갔어. 할 말도 있고 하네. 오,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빈소를 찾은 특별했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디지털 영정을 통해 차마 마주보고 못했던 이야기를 할수 있다면, 경영아, 다 왔다. 지난번 모임에서 괜히 고집 부려서 언성 높였는데 내 말이 맞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괜한 자존심만 커져서 미안해. 너가 이해해라. 조문객들에게 대형 모니터를 통해 나만의 재밌는 도와줘서 이야기를 고맙네. 전할 수 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 이제 늦었는데 우리 애들도 좀 쉬어야 하네. 그만 피어들 나시게. 그리고 초대한 개개인에게 발인 이후 그래. 감사의 인사나 혹은 알겠어. 1년 후쯤 깜짝 와줘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고마우니. 자네는 늘 건강하고. 메모비는 생전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후 이벤트까지 본인이 직접 연출한 시나리오에 맞춰 초대자 및 상황별로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신개념의 메시징 관리 서비스입니다. 협의를 통해 초대자 수, 상황 시점 수, 기간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메모비는 치매 상품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살아계신 동안에도 준비한 메시지를 장례 상품과 동일하게 발송하실 수 있는데요. 떠나는 사람은 조금 더 홀가분하고 남겨진 사람은 조금 더 위로받는 메모비. 초대받은 분들께서 당신의 멋진 인생을, 당신과의 추억을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메모비로 준비해 보십시오. 자, 어떠셨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영상의 소개 영상들처럼
네, 영상 내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례식장을 갔을 때 내 지인으로부터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로부터 막상 장례식에 내가 사후가 됐는데 불구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가 전달하지 못했었던 그동안에 마음에 꼭 두고 있었지만 이 깊이 있는 마음을 막상 소심해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패키지는, 이 프로그램의 패키지는 함께 하다라고 해서 생일, 입학, 졸업, 퇴임, 작별 인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있고요. 둘이 가다라고 있습니다. 약혼식, 언약식, 그리고 결혼식, 금혼식 등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알려주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는 돌아가다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사후의 일들에 대해서 나의 마지막 이벤트, 나의 마지막 이벤트를 소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소 이용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평생 내가 사용해서 그 돈의 가치만큼 내가 만족감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히 부가가치가 크게 있다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 사용 설명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고요.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신 상태에서 검색에서 메모비, 영문으로 치셔도 되고요. 한국어로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메모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된 다음에 이제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네,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된 다음에는 회원 정보 수정을 먼저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메일로 인증을 하실 건지, 따라서 이메일 인증을 해주시는 내용에 따른 이메일,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비상 연락망,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선택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SNS나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메뉴에 가시면 이제 주소록이 있죠. 주소록에서는 내가 받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받을 주소 입력, 폰에서 가지고 계시는 주소록 중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벤트 입력을 하시게 되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부고 내용,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죠? 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지 않나요? 예, 한번은 알아두시고 내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누구한테인가 권해서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 내가 자서전도 쓰시고 유서도 쓰시고 그 외에 내가 전달을 하고 싶고 내가 초대를 하고 싶지만 민망하고 그동안의 관계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경우 때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한번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메모비. 여기 영상에서 제가 로고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메모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솔루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비라고 치시면 검색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비 잊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담아두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뭐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More Life, Better Life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 인생이 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